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고구마 맛탕 소개해 드릴게요. 고구마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필러로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. 호박고구마, 뭐 꿀고구마 다 좋아요. 밤고구마도 좋아요. 전 개인적으로 밤고구마를 선호해가지고 밤고구마 사용했는데 어떠한 약간 물컹거리는 식감이 없는 그런 고구마면은 맛탕할 때 맛있는 것 같아요. 손질한 고구마는 양 끝을 잘라낸 다음에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좀 크게 잘라진 건 반으로 쪼갠다든지 아니면 3등분을 해서 다시 잘라주면 되시는데 두께는 어느 정도 좀 일정한 게 좋아요. 그래야 같이 튀겨질 때 같이 익어요. 이게 어느 건 두껍고 어느 건 얇으면요. 얇은 거는 완전 좀 약간 오버쿠킹 색이 확 타버린 듯한 색이 나니까 두께만 좀 신경 써서 고구마를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고구마 맛탕할 냄비에 우리가 손질한 고구마를 넣고 설탕 있죠? 설탕 5큰술 넣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는데 제가 주걱으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냥 손에 위생장갑 끼고서 손으로 설탕이 잘 스며들 수 있게 조물조물 골고루 버무려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여기에 이제 오일을 넣어주시는데 저는 포도씨유 사용했어요. 포도씨유를 고구마가 좀 약간 자작하게 그렇다고 확 잠기는 정도 아니고 반 정도만 넣어도 되는데 약간 자작하게 오일을 넣어주세요. 강불보단 약하고 중불보단 센 중강불 정도에서 고구마 맛탕을 튀겨주세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은 좀 떨어뜨리면서 튀겨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잘 튀겨져요. 뒤, 옆 다 골고루 튀겨주세요. 중간중간 뒤집어가며 타지 않도록 튀겨주시고요. 다 튀겨진 맛탕은 그릇에 펼쳐서 식혀주면 바삭하고 손에 안 묻어나요. 그때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